너 나 뭐 하는 줄 알아?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잠깐만. 근데 이거 저한테 뭐라 하시고 뭐라 안 하시고. 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애기는 데리고 못하겠어요. 이거 1, 2화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유리의 집. 안녕하세요, 유리의 집 집주인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좀 많은데요. 사실 저도 오늘의 손님들이랑 조금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어색함을 조금 풀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조금 하고 밥모를 조금 허락을 맡을게요. 밥모 아세요? 네. 아니. 밥말 모드. 뭐야? 아, 밥말 모드. 아, 뭔가 좀 모르는 것 같아. 나랑 10살 차이 나던데.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레프트 박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OK금그룹 배구단 라이트 신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OK금융그룹 배구단 아웃사이더 히터 이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전보스 아웃사이더 히터 이준이라고 합니다. 톤을 조금씩 올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반말을 할게요. 나이 순서랑 선후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학년은 다 똑같아요. 맞지? 다 대학, 다 대학교 동기고. 다 7학번. 나이는 제가 제일 많죠. 99, 00, 00, 01년생. 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계속고. 프로 입단 연도는 안 따지는 거예요? 대학교 때 한 번 많이 나와가지고. 동기면. 땡 잡은 애들이. 얘가 땡 잡은 애들이. 아, 그렇구나. 바야르 사이안이랑도 그냥 야야 이래요. 구구주처럼 팬들이 이렇게 네 명을 좀 묶어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통된 게 학번이 같고. 아, 7번. 먹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7번 괜찮은데요? 그럼 할머니도 뭐 할 수 없을까? 19주. 19주? 19. 19 좋다. 오. 고등학교 때 준이랑 한번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잘 안 됐어요. 나 몰랐지 나는. 네, 딴 거 할게요. 네. 대답을 조금 네! 이렇게. 네. 그렇다. 하이톤. 네. 네. 동생들 만나니까 좀 괴롭히고 싶다. 이게 약간 근질근질한데 이게. 다음에 앉혀드릴 걸. 조별 예선이 끝났을 때 각자 생각했던 MVP. 제가 생각한 결승은 파나소닉이랑 대한항공을 생각을 했어요. 우승하면 MVP는 준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왜 준이가 받을 것 같았어요? 혼자 열심히 잘 때리더라고요. 다른 형들 열심히 안 했어요? 그건 아닌데. 아,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OK가 우승했으면 호진이가 갈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냥 호진이가 제일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아, 같은 이유네? 다른 형들 눈에 안 띄었어요? 저는 저희 팀이 우승하면 일단 승석이 형이 MVP 받을 거라 생각했고 라이징 스타는 저가 받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른 팀 우승팀은 삼성 뭐 누구 하나 빠진 선수 없고 상욱이 형은 빠진 것도 아니다. 와. 아, 지원이가 걔 누구야? 안지원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프로 와서 시합 처음 뛰는 건가? 응, 그지. 근데 되게 잘하더라고. 다들 이제 상금을 받았을 텐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팀 우승한 거는 들어왔는데 개인상은 아직 9월 말에 들어온다고. 저 오늘 들어왔어. 와. 아직 통장에 들어 있어요. 오는 길이 너무 좋았겠다. 아, 그죠. 오늘 운동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요? 아, 웨이트 하는데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컵대 스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제 정규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각자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지. 저는 서브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저 서브 범실률이 한 80% 되거든요. 그것만 좀 보완하면은. 아, 근데 서브는 진짜 야간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연습? 네. 내 개인기니까. 연습 시간에 본인을 위해서 서브 6대 5를 하는데 미스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계속 칠 수 없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야간에 계속 해야지.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24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자신 있게 때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 자신 있게 못 때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해서 야간 연습 많이 해야 돼. 야간 연습 하세요? 아니. 그런 말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할 땐 하고 쉴 땐 쉬어야 된다. 아 근데 서브 미스 안 하고 싶으면 야간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귀 담아 듣고 있어. 아 이거 진짜 그냥 진심으로 하는 얘기. 네 야간 연습 안 해? 하면 혼나요 저희는. 야간도 하면. 쉴 때 쉬어야지 왜 나와서 운동하냐. 나중에는 그 감독님들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영어 쓰셔야 되고 일본어 쓰셔야 되는데. 통역 다 들어가야 되고. 통역 없이 대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조금씩. 그냥 시합 때만? 저는 대화할 때마다 통역 없이 대화해요. 누구부터 얘기할래요? 질문이 뭐였죠? 자 어떤 부분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근데 안 되는 것도 연습하되 잘 되는 거를 좀 더 강점으로 가져가려고 훈련 때 제가 했던 거 리듬 안 까먹고 똑같이 계속 때리는 연습이랑 그런 거 많이 하고. 저는 주전이랑 비주전이랑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형들이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카피를 잘 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가 아니라 잘 하면은 이제 시즌 때도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해내야 이제 그게 되는 거지 무조건 주전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해서 다들 코트에서 오래 길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주전을 처음 들어갔어요. 쫓겨난다고 해서 그럼 그게 비주전이 아니잖아요. 뭐든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하면 돼요. 야간 연습 열심히 하고. 아, 정답은 야간이에요? 항상 야간 연습해야 되는 거. 장난. 준이? 저희 레프트진이 워낙 강해서 좀 들어갔을 때 일단 임팩트가 가장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건 무조건 리시브고 거기에 이제 공 올라오는 거 몇 개씩 처리해준다면 또 감독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또 기용하시지 않을까. 실수가 나왔어. 극복하는 방법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걸 떠올린 다음에 세타한테 한 번 더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줘요? 한 번 더? 네, 명언 줬어요. 더 달라 했을 때 미스하면 세타들 좀 주기 힘들잖아요. 아씨 또 미스하면 어떡하지? 또 어차피 올린 내가 혼날 텐데 근데 그건 좀 좋다. 한 번 더 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한 마디 하세요, 선배한테. 이 자리에 빌어서 그 점수에 네, 저한테 공을 올려줘서 믿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와우. 팬들한테 이제 새로운 얘기를 조금 들려주면 좋으니까 이미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해봤어요? 몰라요? 아니요, 그거 몰래 한번 봤어요. 언제 봤어요? 여기서 형님. 아, 좀 볼래요? 아니요. 질문을 듣고 해당되는 사람을 지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제일 많이 지목된 사람이 이거 나중에 다 치우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몰라요? 저요? 되지. 그래요. 답은 정해져 있네. 잘 봤습니다. 아 나를 치우게 하려고? 몇 살이라고 그랬지? 배구 안 했으면은 공부 제일 잘했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한 번 못 봤다.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거 좋아해요. 아 왜 지목했어요? 일단 둘 다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성진이 모범생 같잖아요. 그래요? 가장 빨리 최고 연봉을 찍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오, 세 배 받았다. 축하드려요. 오, 왜 지목했는지. 일단 연봉이 오르려면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호진이가 제일 많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 셋보다는 그래도 제일 빨리 최고 연봉을 찍지 않을까.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은 사람은? 야 근데 이거 누가 궁금해하는 거야? 야 이거 사적인 네 질문 아니야? 하나 둘 셋. 왜요? 그 인스타 같은 거 보는데 잘 올리니까. 그 이유야 단지? 응. 약간 사천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살짝 있어. 그죠 약간. 저도 뭐 선이랑 같은데 여자친구랑 잘 지내가지고. 근데 이거 저한테 뭐라 하시고 뭐라 안 하시고 삐지지 말고 좀 보고 있어요.
누구 찝었지? 저 진성이요. 왜요? 인기 많으니까 뭔가 결혼도 빨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기 많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아, 시합 끝나면은 전 하이패스로 이게 쓱 지나가는데 진성이는 한 발자국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이렇게. 인기의 비결은 뭐예요? 그렇대요. 인정하세요? 남이 보는 시선이 정확한 거니까. 에? 남이 보는 시선이 정확한 거니까. 뭐야? 자기 자랑 아니야? 인정한다는 말 아니야? 공포 영화에서 가장 빨리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빨리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을 돌려말한 거 아니에요? 공포 영화에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출연 만약에 안 되는 사람 되구나. 아 내가 그 영화에 들어가 있어 지금? 아 자기 찍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세 표 받았어요. 아 저는 빨리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무서워서? 네 너무 무서워. 무서울래 무서운 거 아니야. 무인도에 있어도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은? 이게 왜 궁금한 거야? 나는 지금 이 질문지가 만약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자주 하는데 이런 다시 무인도에 있어도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사냥 잘할 것 같아요. 바다 가서 물고기 잡고 나무 타가지고 막 야자수 따오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불 지펴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들으니까 기분은 좀 나쁘진 않네요. 아, 아니, 좋은 거예요. 생존 이게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보고. 네. 아 그럼 좋아하세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제대로 봤네. 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네. 최다 득표자를 발표할게요. 누울 것 같으세요? 저요. 소진이요. 세 표? 네 표? 두 표? 두 표. 혼자 잘 먹었다. 너 근데도 못 가? 아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너 쉬어. 와 이제 일상이랑 관심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각자 등번호 번호 순서에 제정된 사진을 보여달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저 이거. 제가 편집할 때 먼저 찍은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저희 프로필 촬영했거든요. 아 뭐야? 근데 이거 헤어 무슨가? 그건데 뭐 좋다고 자기 좋다고. 근데 그 일곱 번째네. 그 이제 거기서 다시 일곱 번째. 에? 저는 치킨 사진인데. 어제 다시 거기서 15번째. 제가 좀 혼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자 이겁니다. 뭐야? 아 이거 오늘 프로필 촬영할 때 그 링컨이 인스타 그 필터가 좀 많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제가 운전을 못 하는데 이제 운전 연습하고 있을 때 사진. 20km 이상 아직 못 밟아봤어요. 우와. 뛰어가 그냥. 귀엽겠다. 뛰어가. 자기 이제 자기 사진 하나씩 보여줍시다. 저는 교토 간 사진. 네. 기요미지데라라는 데 가서 네, 찍은 사진이. 아, 그럼 일본 가서 혼자 다 말해서 사진. 적당히 그냥. 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막 좋은 영화관 가봐가지고 영화관에서 먹방 준비하고 있는 거. 저 이거 감 갔을 때. 그 너무 옛날 사진 아니야? 아니에요. 야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전 이거 누구한테 봐야 돼? 커버가 끝나고 휴가? 투박 받았을 때 부산 가가지고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 말로 읽어주세요. 아 7년 전 OK랑 삼성화재 경기랑 소녀시대 뮤직뱅크 영상 공개 김정은 뉴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기세 조금 나올까라며 클럽에 선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랑 배서빈 근황? 그런 거 봤어요. 시청 기록이 없어요. 구독한 거만 봐. 기록 있어. 보관함. 기록 있어. 그런 건 없는데? 없네. 오케이 유튜브 제일 최근에 올라온 거 따끈따끈한 신상 뭐 이런 게임 BJ들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코보 TV 구독했어요? 표정이 다들 안 했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했어. 오 했어. 자 지금 안에 있어요. 오늘 찍은 거 싹 통. 구독 중이네요. 저희가 구독 중. 했어. 구독 중 아이가 이거. 안 했나 봐. 오 했다. 구독 중 구독 중. 했다. 구독 중 구독 중. 구독 중 구독 중. 야 근데 준아 너 내 거 구독했어? 네? 여기 다 구독자를 맞으세요. 너 나 뭐 하는 줄 알아? 네 있어요. 네 잠깐만. 자. 이거 김유나 친다.
아, 있어요, 있어요. 유리의 집. 아, 예, 아 유리의 집 알지. 유리의 집은 커버 TV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몰라? 유대장, 유대장 뭔지 몰라? 뭐 율대장? 율대장. 율대장. 야, 니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우. 나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준아 실망이다. 있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실망이다. 있어, 있어, 있어. 결혼. 그게 왜 웃는 거야? 아니, 이거 딸 안 됐다? 아, 그래서, 그래서 사실 나 이거 아, 아, 나 최근에 들었던 말 진짜 너무 웃긴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봤는데 다들 어땠는지 센스 있는 소감을 한 번씩 짧게. 센스? 네. 즐거웠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못하겠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좋았습니다. 친해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이랑요? 다. 저희요? 네. 이거 1, 2화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이걸 보시는 팬분들과? 네, 다, 다. 다들 훈련 끝나고 힘들었을 텐데 와가지고 수다 떨어서 너무 고맙고, 영상이 올라가면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얍. 얍. 하. 얍. 현아. 얍. 그리고 이제 인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리의 집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위로. 그냥 이렇게요? 네.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유리의 집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해라 빨리. 안녕. 안녕.